일단 처음으로 첫 선수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올라와서 매우 좋습니다. 넥센 히어로즈의 최고의 미남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잘생겼죠? 아, 잘생겼으니까 불도 꺼주잖아요. 야, 이렇게 해서 40등. 아, 그러면 그것만 본인보다 잘생긴 선수 한 선수만. 유견승. 아, 신재영 선수 유견승이기 때문에 아, 신재영 선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동원이가 거기서 홈런이 나와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코치님들이 자제하라고 하시더라고. 아, 더그아웃에서? 좀 한 해 더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또 다음에 또 던져야 되니까 코치님이 여기서 그만 던지라고 해서 이길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응원하면서. 네, 욕심 납니다. 아, 오케이. 그리고 하나, 둘, 셋, 박수! 고맙습니다. 매우 화려한 보이신 박동원 선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역전승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의 계기로 NC전은 꼭 많이 이기는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투 투수가 많았기 때문에 실투가 하나 올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제 그 실투가 왔을 때는 어떻게든 안으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좋은 타구로 나와서 이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동원, 신재영, 하영민 선수에게 다시 박수 보내주세요.